안녕하세요. 실험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. 방금 전 영상 잘 보셨어요? 좌측이 무려 4533 메모리 클럭을 오버클럭한 상태고요. 우측이 3733입니다. 어?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? 영상에 봤을 때 요 3733이라고 했던 게 프레임이 좀 더 잘 나왔던 것 같은데요? 라고 예리하게 질문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제대로 본 거 맞습니다. 4533이 좌측입니다. 왜 그런 증상이 발생했을까요? 여러분 저한테 한 번씩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. AMD는 메모리 오버클럭을 3600 혹은 왜 3733 정도까지밖에 하지 않는 거죠? 라고 물어보신 분들,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연 이게 인피니티 패브릭이 EDL로 풀리기 때문인데 일단 결론을 알려드릴게요. 이 인피니티 패브릭이 풀리더라도 몇 클럭까지 올리면은 이득을 볼 수 있는가 에 대한 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이 인피니티 패브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인피니티 패브릭은 이런 거예요. 자, 그림을 그립니다. 이거 CPU예요. 예전에 리사스 누나가 몇 번이나 보여드렸을 텐데 이게 IO다이라고 하죠. 그 옆에 코어가 있을 거예요. 코어는 코어 집합체고 CCD라고 부릅니다. 만약에 이게 3900이나 3950이면은 이 CCD가 두 개가 있어요. 이 IO다이 안에 뭐 메모리 컨트롤러 같은 게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메모리 컨트롤러 말고도 그 온도 측정 센서나 이런 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언코어, 코어가 아닌 부분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. 인텔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AMD는 확실하게 떨어져 있어요. 그리고 이 떨어져 있는 것끼리 당연히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돼 있습니다. 이 브릿지가 인피니티 패브릭이고요. 코어끼리도 연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무슨 얘기냐면은 코어 안에 캐시가 있거든요. 이 CCD 구조를 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안에 CCS 구조라는 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CCX가 여러분이 아는 코어랑 캐시가 들어있는 애들이에요. 중간이 캐시 부분이고 코어가 1, 2, 3, 4, 4개씩 붙어있는 거죠. 그래서 총 8코어고요. CCD는. 야, 요거 캐시가 있는데 얘도 중간에 캐시가 있을 거고 얘도 중간에 캐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캐시를 아낌없이 다 같이 쓰기 위해서는 이거 두 개도 연결이 필요할 텐데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인피니티 패브릭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. 여튼 저 인피니티 패브릭은 모든 쪽에 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. IO끼리 연결이나 캐시끼리 연결이나 코어끼리 연결.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인피니티 패브릭을 무조건 지나야 될 거고 이 인피니티 패브릭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시스템의 CPU의 전체적인 성능이 향상이 될 겁니다. 이해하셨죠? 꽤나 중요한 겁니다. 다리 역할을 한다. 간단히 여기까지 설명할게요. 더 설명드릴 게 있긴 하지만 복잡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갑시다. 근데 저 인피니티 패브릭이 그게 있어요. 속도 제약이 있어요. 무작정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통 1900까지 속도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은 이 1900을 넘어가면은 인피니티 패브릭이 더 이상 요 클럭 위로 오버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진 폭이 1900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AMD에서도 표로 보여줬었는데 3733 여기 시점이 레이턴시가 가장 낮은 시점이라고 했어요. 메모리 클럭이 3733인데 메모리는 DDR 메모리, 맨 앞에 D가 더블이죠. 양쪽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3733일 때 실제 클럭은 얼마죠? 1866일 겁니다. 이 1866이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이 되는 거죠. 한계치가 여기고 여기 선을 하나 더 그어놨어요. 잘 보일지 모르는데 이 미세한 선이 1900입니다. 그래서 매우 비싼 메인보드 일부에서는 메모리가 3800까지가 인피니티 패브릭이랑 1대1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. 이해하셨어요? 1900의 한계까지 다 땡겨지는 보드도 있어요. 대부분 이 3733인 1866까지입니다.
하여튼 한 개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. 1866이거나 1900이거나 인피니티 패브릭 한 개. 이거 넘어가는데 메모리 오버 더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? 우리가 수동으로 조절할 수도 없고 자동으로 2대1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. 어떻게 되냐? 잘 보세요. 여기 이게 메모리 2262로 적혔죠. 곱하기 2 하면은 얼마예요? 4500이 넘는 클럭이에요. 4533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MB 프리퀀시가 적혀있는 게 이게 인피니티 패브릭하고 똑같은 클럭을 보여주는 거예요.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. 클럭이 4000인데 얘는 1131인가 이렇게 나오죠. 1대1 동계가 풀리고 2대1이 됐다는 겁니다. 이거 수동으로 더 올릴 수 없나요? 제가 뭔 짓을 해보다 안 올라가더라고요. 결국은 한계 수치인 1900을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풀리게 돼 있다. 그래서 아까 전에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브릿지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. 인피니티 패브릭 속도가 절반 수준으로 1900에서 1100 혹은 1000으로 줄어들게 되겠죠. 4000 클럭이면 1000이 되는 거예요.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을 거예요.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있는데 이거죠. 젠 램 OC 2666, 3200, 3600, 4000 똑같은 램 타일 때 이거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1대1이 유지되는 게 2666, 3200, 4000까지는 1대1이 유지되다가 제가 지금 거꾸로 적었는데 똑바로 적은 맞네. 4000부터는 2대1로 바뀌어요. 3600까지는 1대1이고 보시다시피 1대1, 2대1 풀리는 게 어떻게 돼요? 클럭이 무려 400이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지게 되죠. 이겼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배그, 3타로, 디비전 전부 다 이 4000 클럭인 놈이 집니다. 메모리 오버클럭 했음에도 불구하고. 왜? 인피니티 패브릭 속도가 1800에서 1000으로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. 이 문제 때문에 AMD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램오버를 3600까지 하거나 3733까지 하라. 일부 보드가 3800 들어간다 했지만 여러분 쓰시는 보드 대부분은 안 들어간다 보시는 게 맞아요. 그래서 3733까지가 한계점이라고 보시고 오버클럭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오늘 보여주신 영상은 어떻게 될까요? 잘 보세요. 오늘은 그 3733에서 4533으로 오버클럭 했잖아요. 그러니까 1대1 한계치인 3733 그리고 내 메모리 오버 한계치였던 4533까지 이만큼 올리면은 그제서야 배그를 빼고는 거의 격차가 없어집니다. 여러분이 그러면 고클럭 오버클럭을 제대로 3733보다 좋게 쓰려면 얼마까지 올려야 되겠어요? 적어도 4500, 4600 이상을 올려야 비슷할 거고 더 빠른 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4800, 5000 이 정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. 아시다시피 5000이나 2000대는 일반적인 메모리는 택도 없는 소리고 아주 고급 메인보드에 뭐 질소 냉각을 해야 겨우겨우 들어가는 수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비싼 메모리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니면 고클럭 오버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제가 오늘 요거 실험해보기 위해서 보드에만 거의 60만원 돈에 가까운 50몇만원 썼어요.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메모리에 또 한 40만원 또 썼단 말이에요. 100만원 투자했는데 이거 효율 생각보다 별로죠. 그냥 삼성 메모리에 뭐 10몇만원짜리 보드 써도 3600이나 3733은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젠2는 굳이 메모리 고클럭 오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. 결론 지어보자면 이거예요. 디램 그리고 아이오다이 캐시 코어끼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 구조 중에 특히 아이오와 캐시 사이는 인피니티 패브로 연결되어 있다. 혹은 코어와 코어끼리 연결할 때도 인피니티 패브를 통하게 되어 있다. 첫 번째. 근데 이 인피니티 패브릭이 여러분이 메모리를 그 3800 이상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은 1대1에서 2대1로 풀리면서 속도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. 게임의 성능이 메모리 오버했을 때 인텔 비피에 낮은 주이유는 결국은 이 IPC는 동일하다고 알고 있잖아요. 여러분들도 이 연결 구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더더욱 제가 램오버를 했을 때 과연 인피니티 패브릭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시점에서부터 램오버한 것이 효과를 보는가에 대해서 오늘 실험한 거예요. 이해하셨죠? 결론은 그겁니다. 4800 넘어가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.
3600, 아니, 3533에서도 좀 부족했다. 3733보다. 결국, 시도하지 말자. 이게 결론이었습니다. 여러분도, 고클럭 메모리 오버를 시도하기보다 그냥 3733에서 램 타이밍을 쪼여서 쓰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. 진짜 메모리 고클럭 오버에 쓰실 거면 그냥 AMD 보지 말고 인텔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간단한 실험이었고요. 내용은 조금 길긴 했지만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돈을 좀 투자한 만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 다음번 2부로 인텔은 그럼 과연 메모리 클럭을 4400까지 올렸을 때 얼마나 프레임이 증가하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빠이빠이.